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할 때 큰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크로우기 빚어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이 땅과 하늘을 그 앞에서 피하여 건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주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주자들이 자기 힘을 받아 책들의 기록된대로 심판을 하니 하나가 그 가운데서 주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람과 언구도 그 가운데서 주자들을 내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힘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과 언구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을 불제사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부단한 노력 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천국 간다 믿으면 가는데 뭐 근데 믿음의 요구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상관없이 교리가 정한 믿음, 사람이 정한 믿음, 사람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정도면 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두 번이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쓰자고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어요. 2200 몇십 명인가 구입을 해서 지금이 뭐야 연세말씀사에 남은 것이 40 몇 개 남았다고 그래요. 조금 더 신청한 것 중에 그 안에 벌써 침묵회 연구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써보면 읽을 때와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르냐. 아, 쓰기도 힘든데 행동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성경은 내 생활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경을 써내려가는 글씨와 같은 것인데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신앙생활하고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한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는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께서 복음서 마지막마다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의 승천 직전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 증거의 명령을 들은 스데반이야. 스데반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전해야 된다. 근데 어디 가서 전할 것이냐? 내가 공회 앞에 가서 공회 회원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신성을 모독 관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신성 모독죄로 똑같이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죽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서 목숨을 걸고 전해요. 역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전해요. 내가 불순종하고 사느니 순종하다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순종을 어느 정도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예,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인데.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도 안 해요. 해야 된다고는 필요성도 없어요. 꼭 요것도 뭐하고 요것도 뭐하고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왜 스데반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인 제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제자들은 많이 죽는 걸 알면서 죽인 제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하고 사느니 순종하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순종은 목숨보다 큰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그걸 느끼고 결행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는 결의가 차 있느냐. 그만. 예. 우리가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허전 포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예, 월요일부터 예, 한 주간 동안 더간 뭐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예요.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월급 받아요. 얼마가 됐든지. 그래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요. 예. 근데 육신은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밥을 끈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일찍 죽지 찐이를 적게 먹은 사람은 일찍 안 죽어요. 세 살 먹은 사람이 밥끈이를 많이 끈이를 많이 먹었겠어요? 80 먹은 사람이 많이 먹었겠어요? 80 먹은 사람은 많이 먹어 죽는 거예요. 밥은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세월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먹고 죽는 것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한 주간 동안 그저 회사도 시켰는 대로 하는데 영원히 사는 일을 내가 하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건 돈 안 줘요. 왜 돈 안 주느냐? 이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돈 받고 천국을 팔았다면 얼마 받고 팔았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받고 영생을 팔았다면 영원히 사는 일에 지구촌에 사는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영생을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대기업들 많이 있죠. 뭐 수십조를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분들. 여러분, 수십조. 여러분, 1억만 여러분이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담는다고 해보세요. 10,000원짜리 다발이 100개인데 1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1,000원짜리는 다발, 100개 다발이 1,000개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돈 갖고 구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구원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묻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만약에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죄값은 상관없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어떤 교리가 만드는 일이며 얘기며 누가 만드는 얘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남을 미워도 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그만두고 언짢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 한다면 성경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요.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지키는 것이라니.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마음을 정말로 쏟아부으면서 부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냐? 저는요, 아주 어려서 그저 죄라는 것이 뻔하잖아. 아, 애들 오고 학교에서 언쟁하고 싸우는 일. 근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앞에서는 그래놓고 지가서는 그렇게 하는 일. 죄가 많이 보여요. 아, 그런 것이 죄다. 그래서 회개하라. 죄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 지옥 간다. 목사님이 설명할 때 나는 회개할 거리를 찾을 때 별 몇 개 없었어요. 뭐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어요. 그때는 남녀도 유별하잖아요. 여자 보고 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풀 길이 있습니까? 유별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유별이요. 교회 갈 때도 같이 절대 안 가. 앉는 자리도 달라.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달라. 뭐 이상도 벌써 여자들은 아래 위를 다 똑같이 아주 발목까지 다 안 보이는 옷 다 입고 그러고 교회 오고 뭐 남자하고 어디 만나서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죄가 뻔하죠. 내가 무슨 죄를 저렇게 나빠네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내 생애가 전부 죄만 짓고 산 날이구나. 성경대로 못 산 날들이 내가 삶의 모든 날이구나 할 때 그때부터 깊은 회개가 진행되잖아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래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섰다고 합시다. 네. 여기 섰어요. 내가 보이겠어요? 절대 배꼽하나 그래야 해. 절대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계속 내려와. 어디까지? 죄의 끝이
끝이 있을 때까지 내리가. 죄의 끝은 하나님 말씀의 끝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예배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심판을 견디겠는가? 응? 심판은 못 견뎌요. 심판을 견딜 수 있다면 까짓고 심판 받을 각오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잖아요. 못 견뎌요. 이건 견딜 뿐. 어떤 죄가 됐든지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교주의 나무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큰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왕이 아니오, 대통령이 아니오, 사람이 말하는 뭐 또 군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영호골이 아니오,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분량이 내 죄라고 생각할 때 죄를 치다 보면 넌더리가 나잖아요. 그래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자, 내가 보니 죽은 딸이 자들이 무릉 대소하고 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여러분들이 네, 언행이십니다. 언행이십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예. 내가 행동하고 맘 먹고 말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했다고 할 때, 응?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잘못한 걸 잊어버렸는데요. 그게 통하겠는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왜 침묵이냐?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예, 당신의 육신의 소욕, 생각, 욕구, 정욕 따라가면 그냥 지옥 가는 육신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했어도, 육신의 요구,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도, 육신의 소욕,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도, 야, 육신의 정욕, 이건 부패한 것이요, 썩은 것이요, 구제 불능이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요구대로,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면서도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뭐 삼일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에 안 나오는 사람도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기본적으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구원주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양심마저도 없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말이야.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무 가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가끔 문자 쓸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문자 쓸 때, 예, 한번 문자 쓸 때 한 15분 걸려요. 안 쉬고 팍 써도 15분 걸려요. 제가 쓰는 것은 제 손이 그랬어요. 저는 뭐 워드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생으로 쓰잖아요, 볼펜으로. 그게 15분 걸려요. 15분 걸리고 혜리가 딱 타자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나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잘 됐나 보세요. 보고 또 고칠 때 고쳐요. 그러나 고칠 때 그냥 내보내라 그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자 보내는 것이 얼마나 내가 번거로운 일인가. 그런데 왜 계속 그런 문자를 보내냐. 내가 번거로워도 우리 전통도가 이 문자를 읽고 한 사람이라도 문자에 요구하는 대로 정신체를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빼놓으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도 내 생각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라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행함 빼놓고 죽음 송장입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적 노동, 육체적 노동, 환경적 노동, 현실적 노동, 상황적 노동을 해가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꼭 야 사람이 행함으로만 구원받냐? 그럼 율법주의자 아니냐? 이런 사람 많잖아. 그럼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했어요. 그럼 살인해도 됩니까? 살인해도 지옥 가요?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살인해도 지옥 갑니까? 물어봅시다. 예,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천국 갑니까? 여러분 살인해도 천국 갈 수 있으며 간음해도 천국 갈 수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다른 신 두면 어때요? 다른 신 섬기면 천국 갑니까? 우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나태우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 왔음으로 믿었기에 믿었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거. 그럼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모두로 교회 올 것도 없어요. 그 시간부터 모두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항상 드려야 할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나는 천국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이 그 정도의 싸구려였냐 그거죠. 그 정도의. 그러면 자 하늘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다른 신을 경배하자 우상 숭배자는 3, 4대 그 죄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계명 지키는 것도 없애야 되고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할 자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주일 잘 지키라는 계명인데 이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윤 목사, 연세중앙교회는 주일날 물건도 안 난다면서 아, 전도에서 들고 와도 어디 옆에 주위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는다면서 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오는 곳이오. 아니 구원이 없는데 사람이 모이는 거야. 뭐 역전에 가면 사람 많이 항상 많잖아요. 응? 얼마나 답답한지인가 보세요. 그래서 말했대요. 성경에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며 일하며 노동하며 육신이 이 땅에서 사적으로 즐기라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성경에 찾아달라고 했더니 야 그거는 말이요 구약 성경이지 말이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구약 모두로 들고 댕겨.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아니까 회개해서 예수 피의 공로로 속죄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 그럼 회개했으니까 또 범해도 되는가?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개는 말이야. 예, 아주 맛있게 먹고, 개는 맛있게 먹고, 아, 또 토해놓는다. 그리고 또 먹어.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죄지는 말이야.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또다시 지가 똥 싼데 오줌 싼데 또 와서 누워있어. 이러지 말라 그 말이야. 한번 읽어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것이 옳으냐? 아니라 아니라, 응? 토한 것은 먹지 말라, 그 말이요. 깨끗하게 씻으면 다시 더러운데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해야지 죽어야 된다는 사망책에 기록되면 절망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언행심사가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행동과 내 생각과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네 입으로 직구하리라고 그랬다요. 모든 무릎이 구에 끊을 것이요 네 입으로 직구하리라고 했다요. 읽어봐 한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무릎이 구하게 끌고 모든 혀가 그에게 자백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 연세중앙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왜 이런 거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알아서 다행이다.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몰랐으면 내가 돼지처럼 깨끗하게 씻고 또 더러운 데 들어가서 그럼 토도 더러워지면 그걸 누가 더러워진 돼지 보고 깨끗하다고 우게 될 사람이 있겠어요. 씻어놨더니 또 더러운 데가 누워서 또 더러워졌네. 그러죠. 그럼 씻을 가치가 있겠어요? 씻을 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인 게 짓는 짓 또 짓고 짓는 짓 또 짓고 짓는 짓 또 짓고 우리 청년들 항상 그러잖아. 응? 세상 풍속, 세상 유행. 여러분 그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 내가 어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다. 야 세상 항상 봐라. 항상 돌고 돌아. 그래서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 자 보세요. 너무 쉽게 이 넥타이도 어떤 때는 이렇게 넓게 맸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좁게 맸다가 어떤 때는 이 짧게 맸다가 어떤 때는 또 그 중간쯤 가다 맸다가 어떤 때는 또 이걸 또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맸다가 별짓 다 합니다. 넥타이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가만히 매면 이것이 돌아가고 이것이 돌아가고 이것이 돌아갈 때 도로 그때가 돌아옵니다. 이게 옷도 반납 구식이라고 내버리지 말고 항상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돌아오니까 그때도 입구나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이 있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1년 내 의상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옛날에는 막 바짝 붙은 바지 입고 나오더니 요새는 여자들이 또 막 풍성 입고 그러고 있더라고. 또 그게 또 유행이 되나 봐.
그리고 어느 때 가면 또 좁은 거 입었다 다 같이 넓은 거 입었다 이런 때가 와. 그러다 어느 새것이 나면 또 그것도 쫓아가느라 바쁘지. 그게 뭔지 알아? 세상은 여러분들을 좋게 보이게 만들어. 아까 패시로브크레이터에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부터 마귀 형상을 가진 자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계속 매를 맞는데도 와서 계속 보고 있잖아. 주님이 보세요. 제사장들이 힐라라고 그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도 와서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 천국 가야 끝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속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죠? 천국 갈 수 없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어려운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나는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왜냐? 내가 내 신앙생활 잘하면 목회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만큼 목회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청년들도 부장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오고 그래요. 부장되는 순간에 하, 누구누구가 우리 부지 난리 났습니다. 조응하고 쫓아가고. 부장들 맞죠? 대답도 아니요.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 13절에 두 군데가 기록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뭐 그럼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심판이 뭘까? 이게 여러분들은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예수께서 내 멸망이라는 심판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심판을 대신 받았다면 나는 심판이 끝난 사람이다. 우리는 다시는 심판받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헌신착처럼 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걱정되지. 이러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내게 만약에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내 영혼이 어떨 것인가? 그게 다 뭐냐? 여러분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두드리고 감화하고 감동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땐가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끝나버리는 사람이야. 더 이상 너에게는 내가 얘기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터치할 이유도 없고 그럼 완전 세상으로 푹 빠져 들어간 사람이야. 기도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예. 하루만 기도 안 하면 뭔가 허전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정말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은 꼭 기도해야지. 내일도 못 올 일이 생겼어. 내일도 못 올 그럼 내일은 또 해야지. 내일도 못 올 일이 또 생겼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흘만 기도 안 해봐. 아이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앞으로 계제담을 하고 형편대만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무너져버려. 한 달만 기도 안 해봐. 이제는 뭐 기도 않는 것이 보편화돼버리고 말아버리지.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가면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라는 거야. 믿었거든 행위도 믿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가 보세요. 자,
죄 아래서 지옥 갈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대로 되면 죄값으로 지옥 가지. 예, 죄값으로 지옥 가.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이라도 정말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우린 죄값으로 지옥 갈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린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인도받아 천국 갈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보세요. 예. 제가 유관순 요새 아주 연습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배웠으면 네 몸속에 확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네가 그 연기할 수 있는 그 모든 정신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가지고 세팅시켜라. 또 시키면 안 가르쳐준 대로 또요. 또 다음날 시키면 또 그대로요. 금날 다음날 시키면 또 안 배운 것처럼요. 그럼 또 시키고 또 새로 또 시키고 또 새로 오고. 이거는 배우의 기질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전문 배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맹 연습을 해서 아주 우리 찬양대도 뭐 우리가 찬양대 우리 성악가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뭐냐? 막 몸으로 배워서 젖어서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뭐냐? 이 육감으로 하는 육감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막 합니다. 그게 좀 보세요. 짐승도 막 때리고 훈련시키면 안 맞으려고 그대로 가지 이렇게 그대로 주. 그래서는 그렇게 훈련되지 말고 내 인격을 가졌으니 한번 배웠거든 이보다 더 잘하려고 해라. 그럼 더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에 잘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의 세팅도 있어야 되고 항상 재미나게 여러분을 정말로 견책하고 나무리고 야단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가면서 책망하시게 해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겠느냐.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오실 때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 공중으로 드림받느냐? 하나는 이제 다시 지혜가 없는 저주받는 버림받은 자가 되느냐? 예, 성경에 말했지. 5달러라도 받은 자, 2달러라도 받은 자, 1달러라도 받은 자, 1달러라도 받은 자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말했지. 그 다음에 또 믿는 다섯 처녀에게 말했지. 내가 문 좀 열어주소서. 내가 등불 기름 준비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다치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버림받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인편에 있는 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기회, 절호의 기회인가를 한다면 신앙생활에 몰입할 것이라 그 말. 근데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이 모레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이 다음 달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이 내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사람하고 무슨 거래가 여러분 이루어지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마지막 창조한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 간 사람도 다 이때만큼 보좌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딱 받고 타는 불못에 던지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을 때 기회를 잡아라. 잘할 수 있는 기회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정신 차릴 게 뭐냐? 최후의 날이 다가왔잖아. 정신 차려 영적 생활 잘하라. 기회 없는 날이 올 때는 발을 동동 굴러도 아무 소용없잖아.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그다음 뭐지? 똑바로 일러줘. 응?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열려져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새 그러니까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오는 말을 교회 오면 천국 간다. 이걸 믿음을 교회 오면 천국 간다. 그 사람이 교회 댕기는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요 판단을 안 하고 다 도매꿈으로 그래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침체가 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너무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잖아. 주일날 한 번만 가는 것도 아 목사님이 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 11조만 내도 이야 특별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를 일곱 번 말씀하셨어. 여러분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실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실체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신세를 위한 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지금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분 교리를 숭상하며 믿는 때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제일주의가 돼야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것이냐 내가 성경에 유리한 내 육신이 편한 절도를 뽑아서 내가 이 성경을 이용해 가면 신앙생활할 것이냐 이 판단이 안 서면 수련나 잘 못해요. 아 연대중학교 신앙생활 힘들어. 3일 예배도 나오라지 금요철에도 나오라지 뭐 주일 예배도 뭐 드리라지 그 다음에 11주도 내라지 주요원금도 작동해서 내라지 너무 힘들어. 근데 노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준 것은 힘 안 들었냐? 이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하는 소리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기가 힘들었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가 힘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왜 힘드냐? 횡재 만난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축복으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의 주님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토를 보니까 정말로 내가 당할 고난 주님이 저렇게 당하시네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쉬웠습니까?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으나 결박당하여 견디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가. 당신이
당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으니 주여 내가 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애를 지키게 하옵시고 내가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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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행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기으며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끝까지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신앙생활, 실체적이고 실상을 가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종교생활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교리에 미혹되어 종교생활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한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가 당할 고난이었는데 나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나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징계 받으시고 피 흘려 날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 행함으로 그 예수를 믿고 행함으로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순종하지 않은 죄, 사람이 만든 교리에서나 행하지 않고 믿더라 주장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은 죄, 만복적으로 아버지 짓는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신앙생활 올바라 잘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심판의 날, 임박 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않는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다고 무사한 내 병으로 무사한 일하게 육신으로 방종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신발이 도래한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기회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끝없이 나를 책망하고 권면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시게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내가 받은 거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비흘려 구원하신 그 주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나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우리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순종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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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죄의 대가를 영원히 갚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빌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님이 목숨으로 지불한 지 그 죄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죄악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나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두 손 높이랍니다. 오늘 불순종이라니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본심이 내 안에서 끊어져 나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오늘 나를 채워 사망과 지옥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주님 사랑의 분량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연쇄가족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내 영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세계를 포기한 죄 회개하세요. 내 영혼을 포기한 죄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내 영혼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여 계명을 지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사랑에 눈겨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덮이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분량 예수님의 피 흘린 분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량 그 예수님의 본심이 내 안에 도달할 때까지 애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정죄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주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기회가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은혜 받고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듯이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듯이 은혜 받고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숭배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영을 품는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 시간 내게로 도려내야 됩니다.
하시느라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도록 두서 번쩍 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연세 가족이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 교회에 모여 아버지 주님의 지체를 우리 이루어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모두 함께 감사 찬양 모두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모여야 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영원 구원 복음 증거입니다. 아버지 우리 연세 가족들 예수 전하게 하여 주세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걱정 내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주의 사장 영원 구원 복음 전도를 위해 영역을 강건하게 써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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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지막 기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고의 계명 예수 복음 전하라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 교회가 3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주의 사자 대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도 연약한 육신의 사정을 움켜쥐고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 영혼을 살리고자 죄악에 빠진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오늘도 주의 사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실천 목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구촌 실천 목회 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설교하는 주의 사자 주를 강건케 해주세요. 육신에 감당할 수 있는 기력과 육신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육신의 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애절하게 내일 실천 목회 연구와 말씀 전하는 주의 사정 위하여 깨달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연약한 육체 속에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일도 주의 종들을 깨우는 일에 세계 열방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영역 있게 권세 있게 영감 있게 능력 있게 구령의 열정 열린 예수 정신으로 써주세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성령이여 장악하여 주세요. 지배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 영혼의 때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못한 채 세상과 부와 내동하며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가 아니라 허례 의식의 예배로 아버지 의의를 스스로 찾는 예배가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오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 본질을 알아 그 심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있다 아버지 확실한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심사가 행여나 주님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권하신 은혜의 고백이 아닌 행위 언행심사를 통해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의 성공자 신앙생활의 성공자 그렇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거룩을 온전히 부듬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행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믿었노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하노라고 날마다 믿음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 개개는 그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이 고달픈데 왜 그런 좁은 길로 가야 되냐고 세상의 물질 문명과 세상의 모든 향락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도 주님이신 축복이 아니냐고 내 영적 상황을 무시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망각하게 만들고 의욕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개개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음은 딴 데 갖고 몸은 했다고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야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주님 앞에 떳떳이 내놓지 못한 채 세상 눈치 보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역사 질병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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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37년간을 사용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며 또 달란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 이제 나도 그 은혜 붙들고 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 아버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됨을 수많은 사람의 증거하며 자랑하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언행심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애타는 목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의 때에 소망 갖게 하려고 또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망각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님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자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지구촌 실천목회 영원 사모대학 주님께서 쓰시고자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의 말씀의 통로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 있음을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